이제 2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요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히스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유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 그 중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살리고 내가 깨어지자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고요한 중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보통은 글자지만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가슴팍을 찌르면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레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 임할 때 또는 주일 설교 새벽기도 이렇게 설교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진리와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살리고 내가 깨어지자 말씀을 듣는 내가 깨어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회가 존경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참 그 사회의 복인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가 가정 내에서도 우리 집안에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셔서 라고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봐도 마찬가지, 교회 역사 속에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을 모셨어. 그런 장로님이 계셨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고 그런 집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 속에서 생존해 왔지만은 우리 민족은 우리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는 그건 축복받은 공동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물 통하여 도전도 받지도 않고 젊은 사람이 격려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흠모의 정도 느끼지 못한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사회죠. 아무리 둘러봐도 1,000명, 100명, 50명, 40명, 30명, 20명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회가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존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회인지 존경받는 인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흐물려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회인지 이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대상을 보고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구나 멋진 삶이다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인물이 없어지면요 젊은이들이 비약하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는데 막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난 5월 16일 날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2층에 국립조각상 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 홀에 빌리 그레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몇 번 왕래했던 분이신데 1918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100년을 사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세웠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제막식에서 그레엄 목사의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이유다. 이분을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의 겸손함이었다. 이렇게 제막식에서 그렇게 상을 세우는 이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레엄 목사가 칭송받은 데에는 겸손과 더불어 또 한 요소가 있는데 성결의 요소, 성결. 깨끗하다는 거죠. 성결의 요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도 사역팀인 빌리 그레엄 복음 전도 협회가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행동 강령을 만드는데 그 행동 강령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데스토 선언이라. 이것이 빌리 그레엄이 32살 때 전도 협회를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자 하면서 모데스토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네 가지를 적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직하자. 두 번째는 청렴하자. 세 번째는 성결하자. 네 번째는 겸손하자. 그래서 이 전도협회를 이끌면서 늘 이렇게 이 모데스도 선언하거든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행동강력. 정직, 청렴, 성결, 겸손.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결, 이 성결의 이 핵심 실천 사항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자. 이거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 전도협회는 와락 무너지는 거니까 조심하자 하면서 행동 강령을 이렇게 만들고 그는 평생 그 행동 강령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분이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존경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 동상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남유다 왕국의 여사밧 왕에게 우리 힘을 합쳐서 길랏라못은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그 예전에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그런 땅이죠. 길르앗 라못을 지금 아람국이
아람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실질을 회복하자 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왕이 남 요사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남 유다 왕국의 요사부 왕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우리 그 참 뜻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 하면은 내가 힘을 다해 가지고 우리의 실지 고토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쟁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들 선지자들은요 왕의 의도를 간파하고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은 북이스라엘 아왕의 전쟁에 대한 미가야라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미가야는 미가야 선지자를 만난 관료가 여기 사신이라고 그랬죠. 관료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이 듣기에 좋은 왕이 듣기에 길한 그런 예언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에 미가야의 반응이 단호하죠.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기서 미가야는 여호와를 두 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다 하면서 여호와를 두 번 말씀하면서 두 번 언급하면서 아주 그 입장이 탄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겠다 하고 탄호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미가야 선지자는 그의 다짐대로 왕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그 진실한 내용이 17절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에서 왕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군사들은 산산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설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죠. 그렇죠?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대학 강단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무슨 뭐 동네 회관에서 하는 무슨 이렇게 교양 강좌도 아니고 설교라는 게 뭔가? 설교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을 예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이 설교자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처럼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반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입에 쓴 것은 뱉고 입에 단 것만 삼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거절하는, 저항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본문에도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죽여 가두고 옥에 가두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하셨다 하라. 먹어라. 먹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 이 이야기가. 목자는 죽고 무리들은 산산이 됐다는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조정회의를 열어가지고 또 요사국과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좀 조정을 하자고 뭘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서 오히려 이렇게 저항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묵도로 가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배울 것이지만 아왕 그 전쟁이 죽고 만다는 거죠. 그 예언이 맞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설교자와 성도들의 태도가 한국교회 설교를 왜곡시키는 우를 범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는 선포된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십시오. 내가 살고 내가 그 말씀에 저항하고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좋은 도자기를 만들면서 하나님 쓰실 바된 그런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간직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교육과 맞지 않는 일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계획들, 여러분들의 야망, 욕망들이 깨어질 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왕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 하고 말씀을 살리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뜻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라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항하면서 말씀을 깨뜨린 자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도전과 격려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어느 자리, 언제, 어딘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살려서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부서지고 말씀으로 내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기에 멋지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도자기로 굽고 만드는데 저들이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드리는 손길들, 헌신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들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 또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멀리 해에서 낯설고 물설고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학업하는 자녀들 또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주께서 오늘 또 기억하여 주셔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고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손 가운데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지휘관을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그 2년 기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다듬고 그들의 인생을 다듬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모세의 광야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광야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만드는 선하고 아름답고 은총이 넘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더 의젓하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그런 인격으로 참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손들,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에게 새롭게 놀라운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쓰고 노력한 만큼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우리 사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바라볼 때마다 싱글벙글 자신만만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고3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명철 위에 명철을 허락하시고 목표 위에 목표를 허락하시고 의지력 위에 더 굳건한 의지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목표한 바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늘 축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영혼과 심령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